우리나라 그 게임 산업의 네. 현실은 어떤가요? 이게 게임 산업 규모는 어떻고 어떤 상태인지. 자, 거시적으로 짚어드리자면은 네. 게임 산업은 네.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모바일, 네. PC, 콘솔. 네. 네. 근데 국내 게임 산업은 네. 모바일 MMORPG 위주로 발전을 했죠. 아. 근데 그 배틀그라운드는 굉장히 이제 조금 예외적인 그 사례고, 네네네. 뭐 저희가 그 FPS 게임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2018년도 1위 게임을 차지할지는 뭐 아무도 예상을 네, 못한, 그쵸, 그쵸. 그 외적으로는 네. 모바일 MMORPG 게임을 통해서 네. 출시가 됐는데, 이제 네. 콘솔 게임이라 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는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방치형 게임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알고 있지.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생활적으로 뭐 하루에 뭐한네 번씩 플레이하고 뭐 이런 그 행동 패턴을 보인다면, 그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그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은 퇴근을 하고 소파에 앉아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켜서 굉장히 그 2시간 동안 타이트하게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조금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콘솔 게임인데, 그 콘솔 게임, 그 웰메이드 콘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500억 정도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바일 MMORPG도 500억이면 만드는데 굳이 콘솔 게임을 만들어야 돼? 이런 모멘텀이 조금 컸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22년도부터 그 60조 규모의 콘솔 시장에 저희가 이제 트리플 AAA급 웰메이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넥슨이랑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그 이제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국내 게임 산업의 모멘텀을 좌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이제 그럼 콘솔 게임에 왜 뛰어들었냐? 넥슨이랑 크래프톤이 콘솔 게임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넥슨은 기본적으로 뭐 영업이익이 뭐 해마다 조 단위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본력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콘솔 게임에 우리가 한번 뛰어들자라고 해도 이제 별로 타격이 없는 상황이어서 뛰어들었다. 그래서 스웨덴의 엠바크 스튜디오라는 그 콘솔 스튜디오를 인수를 해서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 크래프톤을 예를 들자면, 크래프톤은 이제 옛날 사명이 블루홀인데, 블루홀이라는 회사는 그 테라 아시죠? 그 온라인 게임 테라를 만든 회사인데, 그 게임이 그 리니지의 개발진, 뭐 박은영 개발진이라 이제 걸출한 그분들이 이제 그 리니지 사단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직원들 월급 줄 것도 걱정을 할 만큼 잘안 되고 있다가, 이제 김창한이라는 이제 개발자가 30억을 투자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배틀로얄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 그 30억을 들여서 이제 만든 게임 배틀그라운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업력이 20년 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살릴 수 있는 IP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어떤 예상치 못하게 크래프톤의 어떤 배틀그라운드가 초대박을 치면서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살릴 수 있는 IP가 없어요, 배틀그라운드 말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사실 뭐 업력도 없는데 MMORPG를 굳이 만들기보다는 좀 남들이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보자. 그래서 글렌 스코필드라는 개발자가 있는데, 콜 오브 듀티를 그 개발을 총괄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 게임업계의 탑탑급 인력인데, 그분을 그 글렌 그 스트라이킹 디스턴스라는 이제 스튜디오를 차리고 그분을 영입을 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임이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인데, 그게 이제 다음 달 중에 출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래프톤은 올해 영업이익 1조를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근데 이게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굉장히 그 개인 기업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국내 게임사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잘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면 당연히 크래프톤의 어떤 배틀그라운드 원 IP 리스크로부터 탈피가 그쵸, 돼서 그쵸. 주가가 올라가겠고, 그쵸. 그리고 이 넥슨과 그 크래프톤의 콘솔 두 작품이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PC 게임은 저희가 잘하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셜 카지노 게임. 그러니까 콘솔 게임과 소셜 카지노 게임이 두 가지 영역이 국내 산업의 모바일 MMORPG 그 편중 현상을 해소시킬 그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또 자세하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지. 콘솔 게임을 하면은 그 게임기도 개발을 하는 건가요, 그럼? 아, 게임기는 엑스박스. 아, 엑스박스 콘솔에는 쓰고. 세 가지가 있어요.
엑스박스, 네. 플레이스테이션, 뭐 닌텐도 뭐 네. 다른 네. 것들도 있겠지만 유명한 네. 건 닌텐도는 뭐 자기들이 내부 소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엑스박스랑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인데 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네.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 네. 아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네, 네. 그 엑스박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기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들 모두 자본주의 굉장히 막강한 회사잖아요. 게임 스튜디오를 네. 인수를 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네. 뭐 모장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네. 블리자드를 인수하고 82조 원에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두 가지 콘솔 기기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들에게 30% 수수료를 주고 이제 패키지를 판매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직접 기기 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기 개발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뭐 몇천억 정도의 돈이 들고요. 네네. 일단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질문의 어떤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네. 저희가 왜 페이스북 개발을 안 하는 거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견고하고 자본력과 경쟁력과 어떤 기술성이 있는 기업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기기로는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게 전 국가적인 전 역사적인 어떤 산업의 역사를 봐도 지금 플랫폼이 모든 걸 주도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업체도 텐센트가 중국의 위치를 만든 업체인데 뭐 텐센트가 뭐 그 롤을 만들 라이엇 게임즈를 인수하고 뭐 슈퍼셀을 인수하고 그러니까 돈이 주체가 안 되니까 게임 회사들 다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전 세계 어떤 산업의 패권을 쥐고 있는데 그 뭐 콘솔이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그 플랫폼적인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2000년대, 201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에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놓쳤죠. 근데 그거는 어떤 놓친 거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하기보다 이미 놓쳤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밸류체인 안에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뭐 저희가 뭐 그런 거를 제3의 기기를 발명을 했고 그렇게 했으면은 뭐 지금 뭐 시총 뭐 한 70조 규모의 어떤 대기업 탄생했겠죠. 저도 굉장히 아쉬운. 아 그럼 이 콘솔 게임 개발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 엑스박스용 게임도 개발하고 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도 개발하고 동시에 발매가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동시에 발매가 되기도 하고 그 뭐 어떤 단일 발매를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거는 아니, 보통의 경우는 동시 발매. 왜냐하면 콘솔 기기는 그 어떤 그 알고리즘이나 구동 원리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의 유착 관계가 더 있고 둘은 굉장히 경쟁 관계 있기 때문에 뭐 특수 조약으로 엑스박스에 발매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경우로 해서 이제 단일 플랫폼에 이제 발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콘솔 게임의 게임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는다는 거는 그 북미 시장 쪽을 좀 노린다는 거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의 비중이 아시아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달리 말하면 기회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그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라든지 뭐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이런 게임들은 북미 유저들이 조금 좋아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 그 어떤 저희가 조금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리니지 W가 그 대만 지역에서 이제 대응행을 거두고 그 아시아 지역 매출 비중이 이제 거의 이제 대다수인데 거의 뭐 창사 이래 이제 뭐 처음으로 북미와 서유럽 지역 리니지 W를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 진출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게임을 해본 유저분들이 무슨 북미 서유럽이냐 이렇게 되게 비난을 하실 거 당연히 아는데 제가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인사이트를 드리자면 물론 리니지 W가 한국에 치중되어 있는 게임이고 과금 요소도 과하고 뭐 그래픽도 이제 외국 유저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래픽이긴 하지만 저희 그 전 세계 저희 한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그 과금력이 그게 AIP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인들 커뮤니티 사이에서도만 유행을 해도 영업이익이 한 300, 400개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뭐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서 로스트아크처럼 좋아한다면 NC소프트도 주가가 뭐 두세 배 날아갈 수 있을 만큼 모멘텀이긴 하지만 적어도 한인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악재는 아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요즘에 사실은 뭐 아까 뭐 아이템 뭐 확률로 아이템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냥 뭐 아이템을 내가 좀 포기하면은 무료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바람을 했을 때는 월 정액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한 만원씩 내고 아 그래서 게임에 이렇게 돈 버는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게임이 다 무료가 되고 그냥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PC방에서 이제 일종의 라이센스비를 받고 뭐 경험치를 좀 더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게임에서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 이제 게임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건가요? 게임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네. 모바일 과금을 통해서 버는데 네.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칼이자 방패죠. 네. 그거를 통해서 게임 산업이 이 정도로 거대하게 성장이 되어 왔습니다. 네. 어쨌건 과금 요소라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정액제로 돌리다가 네. 그 과금을 더하니까 네. 뭐 돈을 벌어들이는 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근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첫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셜 네. 카지노 뭐 상장되어 있는 W게임즈라든지 뭐 네. 넷마블이 스피넥스라는 미국의 네. 카지노 소셜 카지노 회사를 네. 인수해서 저희가 소셜 카지노 업계의 3, 4위 업체인데 그러니까 과금을 한다 그래도 저희가 모바일 게임을 막 레벨을 올리다 과금을 하는 거랑 네. 소셜 카지노 게임은 과금을 하는 그러니까 소셜 카지노 게임은 북미나 북유럽 시장에서 슬롯 머신이나 카드 게임을 많이 하는데 네. 그들은 여기서 돈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감정적인 반감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냥 소셜 카지노는 어차피 이제 돈을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네네. 콘솔 게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솔 게임은 이제 CD를 고가로 7만원에 10만원 이렇게 사는 구조로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픽도 좋고 네네. 어떤 추가 과금이 없는 상태니까 네네. 그 유저들이 반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모바일 게임이라는 그거는 이제 뭐 게임을 할 때마다 과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300만 장 정도 CD가 팔리면 영업이익 1000억이 생기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일시의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약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영역들에 진출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게임 업계 입장을 대변하자면 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고 네. 결실을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과실을 거둘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했을 때는 야 이제 저출산이고 뭐 학생 수도 줄고 있고 뭐 게임 그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미래에도 과연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가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라는 게 네. 제일 중요한 요소 그래픽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세계관이잖아요. 네. 그래픽과 세계관 어떤 그 캐릭터 아바타가 뛰어놀 수 있는 네. 환경을 조성해주고 네. 상호작용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게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메타버스랑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게임의 차이점은 네. 그거예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은 공간, 형성된 공간인데 네. 뭐 사냥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라든지 네. 마인크래프트, 뭐 컴투스 창업자가 설립한 핵인이라는 회사든지 뭐 네. 메타버스 그러니까 게임 산업들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로블록스도 네. 그 안에서 뭐 로벅스라는 재화를 얻기 위해서 이제 경제 문화 활동을 하는 거고 네. 마인크래프트도 게임을 개발해서 네. 메타버스에 가장 최적화된 기업이 게임 회사이고 그래서 플랫폼 회사들이 게임 회사를 본격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블록체인도 당연히 이제 뭐 P2C 시스템을 이제 NFT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 트렌드에 최적화된 기업이고 그래픽 구현 능력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게임 업계를 따라갈 산업군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메타버스를 할 때 그 메타버스의 시장을 이제 지배할 지금 현재 산업군에서는 게임 산업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게임 산업은 메타버스 산업을 지배를 못한다. 왜냐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플랫폼 생태계를 놓쳤기 때문에 그 주도는 네. 페이스북 구글이 할 거예요. 페이스북 네. 구글이라든지 네. 뭐 틱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플랫폼 회사들이 할 거예요. 네. 왜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모든 산업이 머니 게임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그 아까도 메타버스 게임으로 분류되는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모장을 인수를 했죠. 네. 아마존은 그 로스트아크를 배급을 했어요. 네. 그 게임 산업에 뛰어들었고 넷플릭스도 네. 게임 산업을 인수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자본력이 사실 게임은 안 돼요. 근데 플랫폼 회사가 메타버스 트렌드에 최적화돼 있고 주도를 할 거다. 근데 그 바로 옆에는 게임주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트렌드에 있어서 플랫폼 회사들이 타 산업군을 배제하고 게임주를 계속 인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게임주들을 계속 인수를 할 거예요. 네. 인수를 할 거고 그리고 메타버스 트렌드에 있어서 그 뭐 네이버의 제페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캐릭터
아바타들끼리 이제 상호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아바타들이 굉장히 지금 귀여운 수준이죠. 네. 그게 이제 뭐 한 5년 안에 굉장히 사람과 비슷한 모공까지 다 보이고 털까지 다 보이는 그 형태로 나아갈 건데 네. 그렇게 만드는 기술을 메타 휴먼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가상 인플루언서 네. 한유아라든지 뭐 이런 걸 네. 보시면 알겠지. 네. 그걸 한 이유가 게임주도 현실을 알아요. 우리가 거대 초거대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 첫 번째는 특화 플랫폼, 뭐 소셜 카지노 플랫폼이라든지 네. 업무 협업 플랫폼이라든지 네. 이런 니치 마켓을 니치 플랫폼을 개발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 휴먼 프로젝트. 그래픽을 제일 잘 구현하는 회사가 바로 게임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만드는 아바타를 생동감 있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에픽 게임즈,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는 그 캐릭터를 사람과 같이 만드는 그 어떤 그 툴을 자체를 이제 팔고 있거든요. 네네. 어쨌건 그 초거대 밸류체인, 뭐 천조에 달한 메타버스 밸류체인 안에서 네. 당연히 그거는 플랫폼이 주도를 하겠지만 그 바로 옆에는 게임주가 잘 붙어 있을 거다. 근데 지금 게임주의 규모가, 게임 산업의 규모가 250조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과실 20%만 차지해도 뭐 두 배, 세 배 이상.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실제로 그 그래픽 말씀하시니까 그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도깨비라는 게임 그 트레일을 봤는데, 네. 아, 진짜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네네. 그리고 이제 진짜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도 네. 궁금하고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 그래픽이 진짜 엄청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 도깨비라는 게임 어떻게 보셨어요? 도깨비라는 게임은. 네. 아직 출시 안 했죠? 네, 2023년도에 네. 아마 출시할 네. 것 같은데. 네. 그 펄어비스가 네. 그 굉장히 주주들이 그 어떤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네. 옛날에 셀트리온 먹는 느낌? 아, 네네. 펄어비스는 네. 그 그래픽이 훌륭한 게 네. 보통의 게임 회사는 얼리얼 엔진이라는 그 그래픽 엔진을 쓰고 있는데 그 김대일 의장이 약간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자체 엔진을 개발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래픽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서 네. 펄어비스는 모멘텀을 말씀드리자면 뭐 붉은 사막이 출시를 하고 네. 이제 도깨비가 출시를 하고 근데 그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얼마나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치, 모르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어쨌건 그러면은 모든 게임 주 가운데 그래픽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트렌드에서 네. 메타 휴먼이라든지 어떤 네. 그래픽 기술 원천 기술을 어떤 뭐 로열티를 받고 판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부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덤으로 지금 펄어비스가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깨비가 잘 된다면 뭐 그래프톤 수준을 당연히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판단은 아직까지 유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나무도 없고 사실 영상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럼요. 네. 네. 근데 저도 굉장히 혹하더라고요. 그죠. 아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게임 기업들이 뭐 메타버스의 주도권을 잡기는 이제 어려운 거고 대규모 글로벌 SNS 업체들이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이제 시장을 재편해 나가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일종의 뭐 제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게임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피인수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어쨌건 지금 플랫폼 콘텐츠 네. 그 게임 회사들 사이에서 결합 융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게임 회사들을 막 사들이는 거는 네. 그러니까 텐센트도 이제 투자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네. 그러니까 투자 자회사를 통해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NC라든지 네. 크래프톤을 계속 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투자 자회사 이름이 이제 텐센트랑 달라서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네. 굉장히 플랫폼 회사들이 게임 회사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게임 회사들은 컨텐츠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컨텐츠는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네. 드라마 제작사를 사들이고 있고 위즈윅 스튜디오는 레몽레인이라는 드라마 제작사를 사들이고 있고 그 이유는 어쨌건 그 플랫폼 게임 컨텐츠 그 세계의 어떤 산업구조 자체가 네. 본질적으로 비슷해요. 그래픽과 세계관의 구현인 거잖아요. 그리고 게임주는 지금 어떤 본연의 비즈니스 모델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PR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초고평가를 받고 있는 컨텐츠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네. 어쨌건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그 캐릭터 IP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출시를 하기도 하고 뭐 역으로 애니메이션 IP를 통해서 게임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융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 PNS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게임 산업 구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게임 산업 구조를 보면은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은 게임 개발 업체가 있다. 네. 이것만 인식하거든요. 네. 실제로 뭐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에 그냥 넥슨에서 개발해서 네. 그걸 다운받아서 해서 그냥 돈 버는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산업 구조 어떻게 변했나요? 산업 구조는 네. 세 가지 이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네. 개발사, 퍼블리셔, 플랫폼. 네. 개발사 플랫폼은 당연히 아실 테고 네. 퍼블리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퍼블리셔는 그 게임을 네. 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을 네. 운영하고 마케팅을 해서 그 소비자와의 어떤 접점에 있어서 모든 걸 관리해주는 그 업체 플레이어를 말하는데 네. 당연히 네. 그 자본력이 있는 회사는 네. 개발사가 퍼블리셔 역할을 같이 하겠죠.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자본력이 부족하지만 게임을 잘 만든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게임을 흥행시키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라이온 하츠라는 회사가 오딘을 네네. 개발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걸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발에 있어서 역점이 있는 회사는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카카오 그 모기업 있는 회사의 어떤 힘을 빌리기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던전 앤 파이터도 사실 넥슨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원더월이라는 그 회사가 인수한 게임을 이게 그러니까 퍼블리셔 그러니까 게임 대기업들이 네. 그 개발사랑 컨택을 제휴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 분들이 좋은 게임을 개발할 영향이 있으면 네. 그 게임 개발사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도 네. 그 오딘의 반응이 좋으니까 네. 그 라이온 하츠를 인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퍼블리셔 역할을 지금 게임 대기업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인수를 해서 뭐 이제 자기 그 외부의 게임을 내재화하는 이런 좀 네. 머니 게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플랫폼은 이제 어떤 겁니까? 플랫폼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PC, 콘솔이 있는데 네. 뭐 콘솔의 입장에서 당연히 플랫폼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고 네. PC의 입장에서는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글로벌 회원이 뭐 10억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PC 게임은 이제 거의 다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통하고요. 그리고 모바일은 뭐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마켓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한국의 원스토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들은 이제 게임에서 과금을 하게 되면은 뭐 30% 정도 수수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사, 퍼블리셔, 플랫폼 중에서 뭐 하나의 게임이 출시됐다 했을 때 어디가 가장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상에서는 네. 퍼블리셔가 많이 가져가요. 퍼블리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 생태계 자체가 생긴 게 퍼블리셔가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발사는 네. 개발사가 퍼블리셔가 있는데 개발사가 자본력이 없는 입장에서는 네. 퍼블리셔가 어떻게 보면 사실 강대역학에서 이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그래서 이제 배율 부분이 7대 3 정도로 이제 퍼블리셔가 7로 먹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좀 고착화되어 가져간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간에 네. 개발사를 퍼블리셔 뭐 국내 게임 대기업들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익을 이제 같이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억울한 부분은 네. 반대로 저희 게임을 중국에 출시했을 때 네. 중국의 퍼블리셔 텐센트가 그걸 70% 80% 그러니까 그 제주는 누가 부리고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게임 개발 우리가 힘들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거기 유통만 해서 이제 돈을 번다는 말이죠. 근데 더 억울한 게 텐센트는 네. 그거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십조 원으로 해외 게임 개발사 롤을 만들 라이어 게임즈 네. 뭐 그런 그 유수의 게임사들 다 사들이고 다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조금 현실을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퍼블리셔가 갑이네요, 그냥. 퍼블리셔 플랫폼이 뭐 갑이죠. 네. 그렇죠. 그 갑이라고 하면 개발사분들 네. 섭섭해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 자체는 퍼블리셔 플랫폼이 유리하게 생각하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